뭐 하는가 보세요. 지금 응가하고요. 응가를 많이 하고 여기 목욕탕에서 물놀이 하고 있어요. 따뜻하게. 예. 물놀이 잘하고 있죠? 그죠? 지금 예쁘죠? 우리 하율이 지금 비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지난번에는 목욕할 때 가리느라고 그랬는데 옷을 애들은 이렇게 옷을 입혀서 하니까 더 씻기도 좋네요. 이거 비누지 두 번째예요. 비누지 두 번째. 이제 옷 속으로 이 비누가 다 들어가고 손발 다 닦아졌어요. 어디 봐봐요. 하율이 우와 이렇게 하는데도 잘 씻죠. 코도 많이 나고요. 이마 뒤 저기에다가 옷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작 이렇게 할 걸. 샤워도 옷 입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. 그냥 유튜브 검열에 애들 옷 뺏기면 아주 잘못하면 저기하고 이제는 할머니가 이제 초가 돼가지고 깐눈쟁이도 옷 입혀서 하니까 따뜻하고 여름에는 쉽지 않지만 겨울에는 좀 실내에서 잠깐 추워했거든요. 사과목이고 지금 하얀 밥 앉혀놓고 물고기 지금 굽고 있으면서 얘하고 곧 있으면 이제 물도 또 차가워질 텐데요. 차가워지기 전에 이라니 봐봐봐 하이라 하이리 얼마나 어떻게 좋아요? 아 예쁘네요. 그죠? 물로 머리 했어요. 물로. 누구예요? 이 사람? 아니, 물도 먹고요. 근데 옷도 빨아야 돼, 옷. 옷도 네가 코로 그냥 계속, 응? 묻혀놓은 내가 지금 미끌미끌해요, 얘가. 네, 아까 추워 안 했는데, 뜨뜻한 물로 이렇게 계속 해주니까 따뜻할 때가 몸이. 아까 낮에 굉장히 열이 나고 막 그래서 약을 먹이고 재웠더니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물을 한컵 부어놓은 것 같이 지 벽에다가 다 묻혀놨더라. 근데 지금은 사과 먹고 이제 밥 먹고 할머니하고 자고 나면은 다 낫을 것 같아요. 그죠? 아이고 좋다. 다행이네. 추워 지금? 그러면 더 따뜻한 물로 이렇게 자꾸 해야죠. 이렇게. 물이 추워져요? 네, 알았어요. 할머니가 물을 좀 따뜻하게 해줄게요. 자, 됐어요. 따뜻한 물 나와요. 네. 아이고, 잘 노니까 좋네요. 할머니는 허리 아프니까. 이렇게 해놓고 끝내요. 바이바이. 야, 지금 생선 고기 냄새가 막 나네. 바이.